처음에 기획사를 들어가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이돌을 시작한 거예요? 제 처음.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바로 데뷔를 한 케이스예요, 또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시작은 잘 된 거네. 그럼요. 저의 주위에서 진짜 빨리 잘 된 케이스. 아, 그렇지. 네. 시작이. 네. 그게 이제 안 됐던 요인이 뭐야?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어요. 멤버들끼리 좀 너무 깊이 염증도 생기고 서로 힘들다 보니까.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. 아, 그 팀끼리. 네. 그러고 났더니 또 음악 하자는 데가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또. 네. 배운 게 없으니까 노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그것도 했는데 뭐 그것도 생각처럼 잘 안 돼요. 잘 안 돼요. 네. 아이돌 그룹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활동도 힘들고 잠도 못 자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. 생일 마지막 오디션 최종 우승팀은 랩미너 팀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혼자 독립을 하러 나왔는데 성공은 못하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막 이런 상황에 점점 집을 줄이는 거예요, 월세를. 그러다가 보증금 20에 월세 20짜리 이를 들어간 거예요. 보증금 20? 네. 월세 20? 월세 20. 아. 그 주인집 문을 같이 들어가서 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뒤에 이렇게 창고 같은 공간이 나와요. 거기가 창고였어요. 창고. 거기서 피부병이 걸렸어요. 그러니까. 그지. 네. 거기서 피부병이 걸려서 치료를 좀 오래 했어요. 그렇지, 환경이 안 좋으니까. 네. 환경이 안 좋아. 이게 이제 또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뭐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피부병까지 걸려버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되나. 떨어질 때가 더 있나?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지. 이제 그걸 이제 벗어난 건 뭐 누가 도움을 줬나? 저희 형이 제가 무명일 때 달에 막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속 저한테 입금을 시켜줬어요. 저희 친형이. 쉽지 않거든요. 쉽지 않지. 그러니까 누나는 내가 어디 뭐 서울 간다 이러면 혹시라도 용돈 없을까 봐 이제 뭐 차비라도 좀 더 주고 조심히 다녀와. 내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더니 진짜 TV에 틀면 나오고 막 가수가 됐네 했는데 그게 길게 유지를 못 시키고 내가 너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얼른 너는 건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애야 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계속 이렇게 푸시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고맙죠. 고마우신 분들. 아, 그럼. 네. 그럼. 너는 뭐 잊을 수 없는 분들이. 네. 그러니까 너를 온 가족이 다 만든 거야. 오래 걸렸지만 돌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머니 계시니까 또 이제 힘을 내서 어머니가 제가 요즘 이게 TV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진짜 좋아하시거든요. 진짜 좋아하세요. 진짜. 네. 그래서 어머니 뭐 아버님이 네가 이제 활동 많이 하고 그러시고 소위 유명해진 거를 못 보시긴 했지만 좋아하시겠지, 그지? 그럼요. 네.